저는 시를 쓰는 장시우라고 합니다. 제가 쓰는 시집 좀 소개할게요. 제 시집입니다. 이름은 벙어리와 마술.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벌써 해수로 4년이 넘었네요. 내년에는 또 다른 시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작년 연말에 예술가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원주 지역의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12분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삶과 예술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네, 예술가의 12발자국이고요.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난 10년간 여행했던 기록들을 모아서 여행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기운을 내서 다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작업 중인 제 시 한 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독한 바람의 향기가, 어디선가 내리는 비의 절망이 내 가슴을 두드린다. 마른 우산을 펼치고 젖어가는 대기를 헤치고 나는 적적한 공간을 나아간다. 발밑을 적시는 어둠이 짙어진다. 얼룩지는 저녁이 스물거리며 다가온다. 불안이 손을 이끈다. 어둠 속으로 나는 비 내리는 먼 곳에 서서 경계에 다가간다.